10월 27일 목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21개 국립대병원의 총 예약 환자 수는 1,051만 8,104명으로 이들 중 당일 예약 부도자는 88만 명이었으며 부도율은 8.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과병원은 5개 기관으로 이들 중 4개 치과병원이 부도율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대한치과보존학회가 11월 5-6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경북치대 김성규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 치수혈류의 역동성에 대해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한치의학회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2022 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8대 치의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건과 의학회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진행을 위한 TF회의 보고 등이 논의됐습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이 3회 연속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 화제입니다. 지난 7월 경희대 치과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의료서비스 및 운영실태 항목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독일 치과산업협회가 지난 25일 독일 쾰른 국제치과기자재 전시회 IDS2023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내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IDS2023은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가운데 한국, 프랑스, 미국, 중국 등이 공동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온라인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치과보존과 정지혜 전공의가 강연에 나서 치주염, 치과를 가야 하는 상황과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법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제23회 동문들이 졸업 20주년 모교 방문 행사를 통해 1억 원의 발전기금과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했습니다. 전상용 제23회 동기회장은 의사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 동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0일 치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포럼 및 발대식을 열고 빅데이터를 기반한 디지털 치과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치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스템 올토돈틱스가 지난 16일 온라인 강연에서 11월 출시 예정인 LPA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LPA 론칭 강연에는 LPA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자문의인 황현식 교수가 연자로 나서 사용법 및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보건소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교실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구강건강교실에서 군 보건소는 정기검진의 중요성과 불소바늘 시 도포 등을 지원했습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산대학교 치위생과가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의 달인 모의 면접과 멘토링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모의 면접 코칭과 직무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8,000 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